겉으로도 좋은 제품, 좋은 관리가 필요하지만 몸속 안부터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내가 준비한 게 일명 초보아의 광채 주스야. 아침마다 웬만하면 밥을 먹고 싶지만 챙겨 먹지 못할 때가 많잖아. 그래서 나는 매일 아침 미리 준비해 놓은 주스를 마셔. 이건 탄산수야. 그리고 레몬이 피부에 되게 좋잖아. 그래서 레몬을 자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짜. 그러면 레몬즙이 이렇게 나오거든. 이렇게 즙을 내서 탄산수를 붓고 건강한 레몬즙을 넣어. 자, 이제 여기에 딱 한 가지만 넣으면 돼. 그게 바로 이 과일과 야채들인데, 근데 이렇게 먹기는 힘들잖아. 그래서 나는 이렇게. 예쁘지? 이게 여기 있는 과일이랑 야채들을 갈아서 얼려 놓은 거야. 사과, 깻잎, 당근, 청경채, 샐러리 이렇게 갈아서 하나하나씩을 얼려놔. 그 다음에 얘네를 얘네를 원래 집에서는 이렇게 해서 하나씩 넣으면 너무 예쁘지? 이렇게 해서 골라 먹는 재미가 있다니? 먹다 보면은 농도도 더 짙어지고 나중에 빨리 먹다 보면은 알맹이까지 느낄 수가 있어. 이게 바로 조보아의 광채 주스야. 주스는 몸 속 깊이 관리를 해준다고 하면 이번에는 겉 피부 표면을 채워줄 수 있는 일명 아이언4라고 하는 건데 이거를 크림 같은 걸 많이 바르고 쓴 다음에 버튼을 누르면 이 안에서 이렇게 빨간 불이 들어와. 이게 적외선인데 피부를 훨씬 투명하게 만들어주는 효과를 줘. 써보라고 하겠지? 쓰면 이렇게 돼. 나는 사실 피부과를 잘 안 가. 대신 이렇게 혼자라도 관리를 하려고 하는 편이야. 아무래도 나도 이제 반 50이 되다 보니까 탄력을 뭐 운동할 때도 그렇고 피부 관리할 때도 그렇고 가장 중요시 생각을 하거든. 내가 꼭 쓰는 게 바로 이건데 이걸 쓰면 피부 손상도 예방을 해주고 피부 탄력이 생겨서 내 피부 자체에서 힘이 생기는 기분이야. 그리고 손이나 이렇게 목 같은 데에도 많이 발라주면 주름 개선이 되게 되거든. 아까 내가 말한 그런 광채 주스로 몸속 비타민을 채워준다면 이거는 피부 겉 표면에 비타민을 바른다고 해야 될까? 내가 건성이라서 이거를 골고루 펴서 발라주면 되게 얼굴 전체에 수분 공급이 되는 기분이 들어. 그리고 뭐 촬영하다가 일을 하다가 낮에도 좀 건조함을 느끼잖아. 그러면 미스트를 뿌리는데 미스트를 뿌린 다음에 또 그걸 유지시켜주는 게 중요하거든. 그럴 때 이 크림을 위해 살짝살짝씩 덧바르면 훨씬 수분감을 오래 가지고 있을 수가 있어. 그리고 확실히 효과가 있더라고. 지금 이렇게만 봐도 여기가 훨씬 탱탱해지는 그런 느낌이 들어. 지금부터 습관처럼 관리를 꼭 해야 되는 게 중요한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기초를 다 바른 다음에 밝아지는 피부 연출법을 알려줄게. 다들 이런 쿠션을 하나씩 갖고 있을 거야. 근데 나는 되게 피부 타입이 건성이거든. 그래서 수분 볼륨 쿠션을 사용해. 이게 양 조절이 돼서 되게 깔끔한 피부가 연출이 되고 쿨링감도 있어서 엄청 생기 있어 보이는 그런 느낌을 받게 돼. 어때? 다르지? 나는 좀 어둡기도 하니까 화이트닝 기능이 있는 걸 좋아해서 이게 21호야. 나한테 조금 밝을 수가 있어. 그래서 살짝 터치한 다음에 손에 먼저 이렇게 좀 정리를 해줘. 그리고 얼굴에 이렇게 바르면 자연스럽게 하얘지는 그런 기분이야. 뭔가 나 화장했다라는 느낌보다는 수분감이 느껴지고 탱탱해지는 그런 피부가 연출이 돼.
20, 30대라고 하면 화장법에 되게 신경을 많이 쓰고 뷰티에도 되게 관심을 많이 갖잖아. 근데 진짜 진짜 중요한 건 피부 자체에 대한 건강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 외관상으로 예뻐 보이는 화장 비법보다도 피부 속을 건강하게 채워줄 수 있는 그런 관리를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